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에 데뷔해서 비주얼, 실력, 팀워크까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크래비티입니다. 청량 BT에서 성숙 BT로 체인지하며 컴백했는데요. 자, 오늘은요, 33데이 오늘 생일을 맞은 리더, 세림! 자, 절제된 섹시미를 가지고 있는 정목! 그리고 말티즈 닮았지만 팀내 최장신 미니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커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리더, 마청이 오늘 마청 해야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오늘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저 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세림입니다. 축하 축하. 네. 네, 두 번째 형.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의 정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이래봐도 제가 여기서 막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주얼 멤버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3월 3일 오늘 리더의 생일입니다.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때요? 활동기에 이렇게 좀 생일을 맞으면 느낌이 멤버들은 어떻고 본인은 어떠신지? 일단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예. 사실 활동을 하면서 생일을 이제 같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었는데 멤버들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또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음악 방송 무대 할 때 래퍼들이 주로 이제 애드립으로 뭐 세리마 뭐 축하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리더 축하해 뭐 이런 거 좀 하기가 좋은데 혹시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멤버가 보컬 중에도 있을까요? 또 오늘 생일이니까 무대에서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때, 크래비티 생일 문화는 어때요? 이제 보통 보이 그룹들은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팀들도 있고 또 이제 각자 또 선물하는 팀도 있고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뭔가 이런 편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게 하나를 주자. 어땠어요? 해보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좋고 뭔가 그랬는데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선물을 골라야 되고 또 안 고르면 또 힘들고. 그럼 또 큰 돈이 들어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또 그 의미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또 좀 한 번 더 프리하게 해보자 해서 이번 연도엔 또 프리하게 그냥 해보도록 하도록. 네.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오늘 생일이니까 혹시 동생들이 선물을 준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아, 그쵸. 그 혹시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화장품,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나는 뭐 운동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후드, 뭐 이렇게.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품목만 하나 알려주면 혹시라도 아니 그것도 형이나 동생들이 혹시라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전 이미 준비하긴 했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맞춰봐요. 미니 씨가 준비한 거 아직 공개 안 됐지만. 아직 공개 안 됐죠. 예, 한번 원하는 거 얘기해봐요. 원하는 거 진짜 뭐가 딱 이렇게 하나가 원하는 건 없긴 한데 멤버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 이거 사줄 것도 아닌데 엄청 고민하시네. 사실 사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얘기 한번 해봐요. 뭔가 예상이 가는 게 있는데 맞춰보세요. 살짝 의류 쪽일 것 같고요. 의류 쪽일 것 같다. 쪽에서 살짝 원하는 건 신발. 신발. 자, 미니 씨, 의류 쪽 신발 쪽 품목이 본인이 준비한 게 맞습니까? 그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씨, 정모 씨 얼굴이 어두운데 지금 준비 안 하셨죠? 이렇게 된 거 그러면 갖고 싶은 거 하나만 더 말해주면 돼요. 갖고 싶은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순이 품목, 이순이 품목. 사실 정말 신발도 그냥 얘기한 거고. 그래,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거 없고 멤버들이 그냥
길 가다가 예. 초콜릿 하나만 사줘도 저는 너무 그걸로도 너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형 길 가다가 예. 초콜릿 하나 사준 거랑 길 가다가 주워온 신발 하나. 어? 길 가다가 주워온 신발이 그렇지 주워온 신발이죠 정우씨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해피하게 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크래비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2020년 데뷔잖아요 네. 네.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그 해에 정말 많은 팀들이 데뷔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와우.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요리 먹고 저리 봐도 어쩜 넌 깨물고만 싶어 꺼지고만 싶어 넌 나만의 베이비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주 꺽꺽 숨겨놓고서 나만 볼래 네 많은 분들이 배우로만 알고 있지만 이분은 대국민 오디션 슈퍼스타 K 초대 우승자의 빛나는 뮤지션이에요 맞아요 와우. 서인국 선배님의 애기야가 2010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인국 애기야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연기도 잘하지만 진짜 노래 잘하는 서인국씨 애기야 자 우리 크래비티 멤버 중에서 애기라서 제일 좀 손이 많이 가는 멤버 정모 씨? 아,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 정모 씨가 꼽는 손 많이 가는 멤버 애기야 누굽니까? 아, 여기는 없는 네. 원진이. 아 얘를 좀 들어주세요. 원진 씨가 어떤 파트에 좀 손이 좀 간다. 우선 약간 덤벙대는 성격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건도 좀 자주 잃어버리고 해서. 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친구입니다. 아 원진, 네, 네 우리 리더가 보기에는 어때요? 팀 내 좀 챙겨줘야 되는 내가 리더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멤버. 일단 아까 말한 원진이도 있고요. 네. 제 생각엔 정모도 조금 그렇죠. 챙겨줘야 될 네. 멤버 중에 맞아. 그 애기 멤버. 애기 멤버죠. 저랑 팡터뷰라는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요. 아, 네. 예, 여러분 그 디스코 팡팡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그 프로그램 팡터뷰인데 거기 이제 크래비티 왔을 때 제가 정모 씨를 예, 유독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손이 많이 가는 예, 멤버 인정하세요. 아, 그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네 인정했습니다. 네. 서인국 씨가 폭풍 다이 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크래비티가 음원 차트 1위를 하게 되면은 전원 복근 공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돼 이게 음원 차트가 네. 정말 1위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영광인 거기 때문에 네. 또 1위를 시켜 주신다면 네. 저희가 뭐 복근 공개 정도는 아니 근데 미니하고 뭐 세림 씨는 사실 제가 영상 그 세 분이서 챌린지 영상 촬영한 거에서도 뭐 뮤직비디오에도 복근이 나오고 우리 미니 씨는 그죠 손 올렸을 때 세림 씨도 그 챌린지 할 때 손을 위로 했을 때 막 블라우스가 다 올라와가지고 복근을 아우. 봤는데 사실 다른 멤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왜 그걸 전원 공개라고 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멤버들도 괜찮아요. 다 근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 정모 씨 한번 봐주세요. 동의를 하긴 한 건데 그래도 마음에 약간 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아 약간 떨리긴 하는데 네. 음원 차트 1위라는 게 네.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각오를 할 만큼 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정모 화이팅. 화이팅. 하게 된다면 저에게 한 달의 시간만 주시면. 그치 그치 시간 줘야지. 시간을 주세요. 그럼 아주 시간 주세요. 활동 다 끝나고 시간 주세요. 예. 네. 곧 또 그런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예.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서 좀더 소리 없이 네 명의 합이 환상적인 밴드죠. 몽글몽글한 감성의 음악을 참 잘하는 밴드 루시가 2020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시 개화라는 곡입니다. 여기에 네. 그 원상 씨가
지한 씨, 위클리의 지한 씨하고 친척, 예, 사촌 지간이래요. 예. 근데 우리 정모 씨는 친가 친척들 정모 씨가 아이돌인 거를 잘 모른다고. 아. 예. 지금도. 아, 지금은 어느 정도 대충 아십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누가 그냥 어쩌다 보니 걸렸어요.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몰랐을 때가 더 좋은 점이 많아요? 아니면 알게 돼서가 더 좋은 점이 많아요? 둘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아,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보통 명절에 내려가면 이제 친척들이 뭐 사인도 해달라, 뭐 사진도 찍어달라 이제 다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예, 정모 씨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었겠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 근데 아셔도 없어요. 아셔도 사인해달라 이런 거. 그거 없어요.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을 때도 네, 예, 그런 없었어요. 거 없어요. 없었어요. 예, 굉장히 좀 독특한.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예. 귀여운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아이돌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받는 손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할머니 집 가면 이제 정모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안 그러세요? 아 그러지 않고 네. 할머니는 네. 저 맛있는 거 먹기를 바라는 생각만 가득하셔가지고 네, 그럴 생각 없어요. 할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정모야 많이 먹어라.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예, 많이 드셔야죠. 예.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듣기만 해도 몸이 들썩거리는 노동요가 참 많은 그룹이에요.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의 점핑이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점핑 카라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6위 알아볼게요. 따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어 음악이 베이베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네가 뮤지니까 잘 들어봐 플레이해 다시 말이지 YG의 보석함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 열도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트레저가 2020년 데뷔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레저 나라리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투어 진행 중인데요. 일본에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우. 네, 트레저 지금 난리 났어요. 예. 크래비티도 작년에 일본 데뷔를 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첫 월드 투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열일했는데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점. 예. 첫 월드 투어였는데 또 데뷔도 일본 데뷔 어떻게 제일 힘들었던 점 뭐였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외를 가고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고 하니까 예. 부모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행동이고 예. 투어였기 때문에 네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심을 당장 들 수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프지 않았나. 그래요. 멀리 떠나 있으면 부모님들은 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그죠? 맞아요. 예, 그럼 제일 좋았던 점 뭐 있었어요? 행복했던 점. 저는 이게 행복하는 점과 힘든 점이 합쳐져 있는 건데 네네. 저는 무슨 음식이든 다 잘 먹어가지고 예. 입에 안 맞는 음식이 별로 없어서 그쵸. 어디 어느 나라를 가도 예. 다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예. 맛있는 게 또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네 맞아요. 그래도 네. 몸 또 만들려고 하면 맛있는 게 너무 많으면 또 힘들고 괴롭고. 맞아요. 예. 정모 씨가 밀가루를 끊었다 그랬나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어떻게 오늘까지도 밀가루 끊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 못 먹었. 끊었어요. 끊었어요. 근데 한 이틀 성공하고 먹고 이틀 성공하고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끊었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3주 정도 넘게 끊었습니다. 아 근데 세림 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세림 씨 같은 분 칭찬해 주자. 이러기 어려워요 사실. 진짜로. 예. 밀가루. 아니 대식자 한 분 소식자 한 분 소개해 주고 가세요. 크래비티의 대식자. 저 좀 잘 먹지 않나요? 아 잘 먹긴 하는데 저희 예. 멤버들 중에 잘 먹는 멤버가 진짜 많은데 많죠, 예. 압도적으로 잘 먹는 멤버가 한 명이 있고 네. 있죠. 네.
앨런이라고. 아, 네. 저희 앨런이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소식자 누구 있을까요? 또 대표 소식자 한 명 있죠. 네네. 이제 막내 성민이가 맞아. 대표 소식자입니다. 아, 요즘에도 그렇게 잘 못 먹어요, 성민 씨는?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네. 부인 먹고 안 먹어서. 맞아요. 입이 짧아. 더 예.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식자 대식자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크래비티에. 자. 트레저의 지훈씨가 SBS 인기가요 MC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우리 미니씨도 더 쇼를 오랫동안 그죠? 아, 1년 넘게 하셨죠. 아, 그렇죠. 예,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거 뭐였습니까? 일단 제가 MC를 맡게 되었을 때가 코로나가 심했어서 이제 맞아요. 방청객분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컴백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팬분들을 그렇게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따로 먼저 볼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점을 이제 멤버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서 예.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제 사람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예. 긴장도 많이 되고 예. 이렇게 많이 떨면서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직접 팬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그런 예, 정말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매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크래비티 안에 MC 꿈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추천 좀 해주세요. 미니가 봤을 때 MC 꿈나무 누굽니까? 정말 많은 능력자들이 있는데요. 네. 전 요새 형준 씨가 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MC 그렇죠. 꿈나무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리더가 봤을 때 우리 MC 꿈나무 누굽니까? 저도 요즘 형준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네. 형준이가 굉장히 앞으로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형준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예능캐, 예, 뭐 어디다 나도 그냥 형준 씨. 알아서 잘하는 친구라서. 예, 뭐야 뭐 리얼리티도 잘할 것 같고 뭐 어딜 갔다 나도 잘하는 친구고. 정모 씨가 보기에 MC 꿈나무 누굽니까? MC 꿈나무. 예. 아, 저도 형준이를 생각하는데 네. 우선 두 분이 골랐으니까 네. 다른 한 명 그러면 원진이. 오. 원진이도 네. 굉장히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네네. 원진이도 하나의 꿈나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원진 추천합니다. 예,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예, 원진 정모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손 많이 가는 손 많이 가는 사람 멤버 두 분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 때문에 온종일 머릿속에 멜로디가 맴돌았죠. 후쿠송의 여왕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가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제가 이 춤을 잊고 있다가 지금 세림씨하고 민씨가 추는데 딱 기억이 나요. 이 춤이었지. 맞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챌린지가 있었다면은 정말 온 국민이 따라했을 그런 진짜. 아주 중독성 있는 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러버다이 챌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영상이 좀 많이 촬영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촬영하셔야 되나요? 이제 컴백하고 이제 활동을 점점 시작하고 예. 있어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이제 챌린지를 할 예정인데 예. 또 우리 세림 씨가 예. 또 촬영을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아직 안 풀린 것들이. 그러니까 동료들과 그러니까 크래비트 그렇죠. 멤버들 아니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챌린지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 만족해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촬영한 거. 네. 너무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이번 챌린지가 또 네. 쉬운 버전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춤에 대한 좀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네네.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챌린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버전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또 도전을 못하니까 그쵸. 제가 세 분씩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 그쵸? 세림 씨는 태영 씨하고 형준 씨하고 촬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 그 진짜 그 복근이 예, 네, 그 알죠? 팔 올려 가지고 하는 그 파트를 촬영했는데 막 블라우스가 다 막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 예, 네. 복근을 보게 됐네요. 그 어떻게 촬영할 때 다 잘 하셨어요? 그 세 분 막 촬영하고 했을 때. 사실 네. 지금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놓은 편인데 네. 그때 당시에 좀 부족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아쉬워요. 어머 그 정도예요? 네. 거기도 선명히 보이던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복근이 네. 훨씬 좋군요. 그러면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네. 그 블라우스 입을 때 그쵸 한 번 더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걸로. 왜냐면 그 블라우스 이번에 음악 방송할 때 입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네. 그러지 아마도. 않을까요? 기대할게요. 우리 민희 씨도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네. 네네. 티아라가 숙소 생활 뭐 할 때 이제 외출 금지였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크래비티 계속 숙소 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룸메이트가 바뀌었던데. 맞아요. 우리 정모 씨는 독방. 네, 맞습니다. 오,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얘기해줘요. 독방. 좋은 점이요? 네. 좋은 점은 이제 혼자서 원래는 예전에 같은 방 쓸 때는 네. 밤에 멤버가 자면은 이어폰 꼽고 그쵸. 뭐 영화라던가를 봤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어폰을 안 꽂고 스피커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그래요? 편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네요 그게. 그러면 네. 안 좋은 점 뭐 있어요? 안 좋은 점이요? 예.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오, 없구나. 외롭거나 약간 뭐 잠잘 때 무섭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자, 이제 세림 씨는 누가 없었죠? 저 앨런이랑 앨런. 네, 같이 있습니다. 맏형끼리 쓰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일단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오, 예. 저희끼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뭔가 둘 다 깔끔하게 쓰는 편이고 그렇죠. 방을 예. 그다음에 뭔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막 크게 이렇게 그 다른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전 편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잘 맞아. 앨런 세림 너무 잘 맞아요. 네. 왜 뭐 가사 쓰고 할 때도 두 분이 같이 또 작업할 수도 있고. 아, 맞습니다. 우리 민희 씨가 형준 씨하고 방을 아 여기에 좀 걱정이긴 한데 어때요? 원래 전 집에서도 이제 둘 예. 같이 썼었는데 예. 사실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해진 거라 그러니까 제가 형준이만 아니면 된다 오! 라는 마인드로 그렇죠. 가위바위보를 임했거든요. 네, 딱 제가 져가지고. 아니 참 뭐 무슨 인연이에요? 뭐 부부예요, 뭐요, 전생에? 아, 너무 같이 오래 살아서 에이. 저도 약간 새로움이 필요한 약간 그런 에이. 시기여가지고. 정말 형준이랑 룸메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한 4년 연습생 때부터 했거든요. 와. 그래서 네, 기억도 안 나네요. 거의 뭐 이제 진짜. 전생에 왼수 아니었으면 네. 그죠? 이렇게까지 가위바위보 했는데 멤버 수도 많은데 9명이나 되는데 아 근데 뭐 이제 적응할 만큼 적응됐잖아요. 아, 그렇죠. 앞으로 그냥 쭉 형준이처럼 쓰세요. 아, 그래도 형준이 좋습니다. 예, 예. 이러다가 또 다른 멤버 바뀌면 또 그게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자 계속해서 저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팀프레쉬라는 독보적인 장르로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는 팀이죠. 비타민C 같은 스테이씨가 2020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크래비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림, 미니, 정모씨 함께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크래비티 러브게임 혹은 크래비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그대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비. 네, 서정적인 노랫말이 참 아름다웠던 노래죠. 꽃미남 밴드 CN블루 선배님의 사랑빛이 2010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CN블루 사랑비 틀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4위 만나볼게요.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나 이래 나 왜 사랑해 뭐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글로벌 아이돌 엔하이픈이 2020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엔하이픈 폴라로이드 러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엔하이픈은 7명 중에서 이 선우 씨만 MBTI가 F고 나머지 다 T예요. 싹 다 T니까 선우 씨가 본인 마음을 아무도 이제 몰라준다는 거죠. 우와, 근데 제가 보니까 크래비티는 또 반대인 게 여기 정모 미니 씨가 T죠. 네. 그 나머지 멤버 싹 다 7분이
F죠? 네. 이렇게 되면은 누가 힘든 거예요? T 두 명이 힘든가요? 아니면 F가 힘든가? 어때요, 세림 씨? 근데 저희 멤버들 몇 명은 네. 살짝 T랑 F랑 반반 네, 반반인 멤버들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F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F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룰 수 있다. 네. T가 보기엔 어때요, T? 전 좀 피곤해요. 그래. T도 약간 힘듭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네, 왜요? 아니 T이긴 한데 본인이 공감을 되게 많이 원하는데 정작 본인은 공감을 안 해주는 스타일. 아, 네네. 원래 티들이 좀 그렇긴 해요. 원래 저도 티인데. 아, 티세요? 아, 티예요, 저. 예. 아, 근데 정모 씨는 어떻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공감 많이 해주는데? 아, 티가 공감을 안 해주고 공감을 바란다? 아닙니다. 티는 티식에 공감을 해주고 그쵸. 본인의 공감도 바랍니다. 맞아. 그러니까 티식의 공감을 모를 수 있어요. 이 F들이. 아, 근데 이 마음을 티밖에 모르니까. 아니 그래도 뭐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반반 이렇게 나눠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이게 또 몰려 있으면 예. 서로 이제 좀 또 힘들 수가 있는데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폴라로이드 러브는 수록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앨범에 우리 엘렌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오버 앤 오버라는 곡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곡은 제가 영상을 하이라이트 영상이었나 영상을 봤더니 맞아요. 미니 씨 막 김이 막 나고 정모 씨도 막 김이 막 나고 있던데. 맞습니다. 그죠? 아니 엄청 추웠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그 촬영할 때? 이게 겨울에 촬영한 거라서 네, 옷은 얇은데 막 김이 네. 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원래는 입기 만나게 네. 그 하는 걸 원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숨을 안 쉬고 립을 했는데 아 그랬어요? 숨 안 쉬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던데 숨을 안 쉬고 그래도 나더라고요. 그죠? 네. 찬물 저는 찬물 마시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그 입김이 덜 나려고 네네네. 온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찬물을 머금고 있다가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삼키고 삼켰어요 그거를 안 뱉고 네 삼키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립을 이제 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나긴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예, 두 분보단 덜 났어요. 네, 네. 아, 프로네요. 아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찬물을 머금고 있다가 뱉고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따뜻할 때 컴백을 하는 걸로 네. 따뜻할 때 하는 걸로 그래 따뜻한 날씨에도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멤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멤버가 디렉팅을 해주면 어떤 점이 좋아요? 뭐가 좀 달라요? 일단 이 러니 형이 처음 이렇게 디렉을 네. 해준 거라서 네. 뭔가 되게 욕심이 있는 게 너무 보였어서 네. 그래서 뭔가 할 때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비하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있다면은 예. 빨리 공개가 돼서 다 같이 네.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왜 비하인드 스포 좀 가능합니까? 요런 거다 우리 러비티한테 비하인드. 태림 씨 전혀 모르고 지금 예 전혀 모르고 우리 미니 씨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비하인드가 공개가 되면 좋겠네요. 아, 네. 예. 네. 여러분 비하인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오버 앤 오버 이 곡 너무 좋아서 네. 예, 너무 좋아서 이 곡도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죽어도 너뿐에 내가 어떻게 날 보내 가려고 애절하고 절절한 발라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부르는 아이돌입니다. 발라돌 2AM의 죽어도 못 보내가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정말 갈 거라면 2AM 죽어도 못 보내 흐르고 있습니다. 물건 정리를 못해서 못 보내고 못 보내고 쟁여두는 멤버에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또 예. 오늘 놓치지 않게 형준 씨 얘기가 예, 자주 나오는데 아니, 형준 씨가 못 버려 이삿짐을 이제 챙기는데 예. 봉지가 예. 큰 봉지 있잖아요. 네. 그게 2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못 버려 못 버려 어떡해. 그 남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납장이 이제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은데 예. 이제 같은 룸메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그게 마루까지 나온다니까요 그 짐이.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죽어도 못 보내. 아, 형준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형준아, 이제 그만 보내주자.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리가 돼요. 죽어도 보내. 자, 크래비티표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그 정모 미니 우빈 씨하고 SG 언어비 편 준비하고 있다고. 네. 예,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활동기에 또 그거 준비하기가 마음에 또 부담일 수 있는데, 뭐 어떤 거 좀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래도 이제 저희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죠, 남의 노래. 완전 대선배님의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약간 보는데 거슬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곡 자체가 이분들은 쉬운 곡이 없잖아요. 너무 어려운 선배님 편에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여가지고 정모 씨는 어때요? 마음이 마음 무거워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이게 저희 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제 많은 대중분들도 보시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러비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네. 이런 거 좀 노력했다. 저희의 색깔도 넣고 선배님들의 멋진 장점도 본받으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도 준비 중입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너무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되면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AM의 정진훈 씨가 학생 시절에 농구 선수였고 지금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뭐 한강에서 몇 년 전에도 막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림 씨는 축구, 그렇죠? 이번에 영상 찍을 때 축구공 가지고 막 하는 그거 할 때, 네, 그렇죠? 약간의 개인기 같은 거 이런 거 축구공 맞습니다. 잠깐 나온. 예, 잠깐 해서 그거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반가웠어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 많은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제 선배님들이나 같이 축구를 해본 분들께서 다른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축구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한 번도 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네. 나중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겠죠.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데. 예. 네. 어떻게 민희 씨는 야구 어떻게 좀 한번 선보이고 싶어요? 아니면 아닙니까? 불러주면 열심히 해야죠. 안 한 지 꽤 됐죠. 안 한 지 좀 손 뗀 지가 좀 꽤 돼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네. 시간 쪼개 가면서 방망이질도 하고 공도 좀 잡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초등학생 때 야구부였고 하니까. 여러분 예능 관계자 여러분, 왜 축구 그리고 야구를 꿈꿨던 소년들이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와우. 크래비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러비티를 지키고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팬분들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 알죠? 극단적인 사랑 노래로 컴백한 크래비티가 2020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Love or Die가 흐르고 있습니다. Love or Die. 우리 샘씨가 직접 또 랩파트 작사했는데 금방 썼어요? 아니면 고민 많고 뭐 많이 뒤집었습니까? 사실 금방 쓰긴 했는데 근데 이번 그 타이틀곡 중에는 아마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랩파트가 아닌 그냥 비어있는 부분에 랩파트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것저것을 많이 써본 다음에 고른 겁니다. 예예. 지금 만족하죠? 네, 너무 만족합니다. 멋있습니다. 예, 뮤직비디오에서도 멋있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희 씨는 인트로. 접니다. 그게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제 약간 그런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할 때는. 그렇죠. 이제 저희 멤버들이 옆에서 봤을 때,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치. 열심히 준비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멤버들이 워낙 다 약간 잘 나고 괜찮아서. 예. 약간 뺏길 위기도 있었어요. 있지 않았을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또 다음에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음악 방송할 때 인트로가 정말 중요한데 어때요? 지금 자신감 좀 많이 올라왔죠? 이제는 열심히 또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음방에선 더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헤어가 지금 굉장히 강렬합니다. 인트로 탁 나오면 엄청 강렬할 것 같아요.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응원했어요? 아, 제가 빨강색 머리를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색이 너무 잘 빠져. 그 잘 빠져. 그래서 잠자고 할 때 어떻게 샤워하고 할 때 막 수건에 다 묻고. 저희 숙소에 네. 흰 수건이 되게 많아요. 숙소에. 그래서 지금 수건이 약간 핏빛? 다 빨간색으로 아이고야. 리미티드 에디션 어머.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지금도 계속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렬한 인트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엔딩 요정이 이제 음악 방송하면 계속 이제 오게 될 텐데 네. 원하는 엔딩 카메라 보고 예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자 3, 2, 1, 큐. 어허 예 아 세 분 다 달라요. 이야 다 다릅니다. 자 정무 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예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귀여움의 끝을 보여주겠다. 네 귀여움의 끝을 노래가 강렬하고 청순하고 섹시했으니까 엔딩은 귀엽게. 귀여움의 끝을 보여주겠다. 귀엽다 네. 하지 않을 거면 죽어라. 어, love or die. Cute or die. 아, 그러니까, cute or die. 초피뱅으로 안무를 이렇게 올리면서. 아, 이런 엔딩을 했으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미니 씨 엔딩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음방하면서 이 포즈를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미니 씨 지금 한정 포즈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세림 씨 예, 설명 저는 부탁드려요. 곡 분위기를 이어서 그냥 감성적으로 마지막까지 연결 네. 예 연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연결을 쭉 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 각자 다 달랐지만 느낌이 있었어서 음악 방송할 때 성공적인 엔딩 요정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어려웠던 거 뭐 비 맞고 난리 났던데 막 머리 막 다 젖어가지고 막 엄청 추웠을 것 같고 막. 아, 제가 그 비 맞는 씬을 촬영할 때 네. 아, 이게 겨울에 맞으니까 네. 너무 춥더라고요. 얼죠, 얼어. 그래서 제가 그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너무 아픈데 이제 난로 앞에서 이제 담요를 네. 둘러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네. 나는 거예요. 뭐예요? 옆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다행이다. 나 옷이 탄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네. 이제 라면이랑 같이 먹으라고. 네.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안 먹겠다고 했는데. 네. 한입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군요. 네. 그럼 그 추워서 아팠던 게 맞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먹었습니다. 아, 나중에 라면 광고를 우리 또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면. 우리 세림 씨는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뮤직비디오? 저도 아무래도 비 맞는 거였는데, 전 사실 비 맞는다 했을 때 거기가 반 야외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필 또 그때가 제일 추울 맞아요. 때였어요. 네, 이번 겨울을 네. 이번 겨울 중에 제일 추운 막 그 시즌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 뭐 그러면 따뜻한 물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맞으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김이 나는구나. 김이 나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쓸 하시더라고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머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찬물을 맞으면서 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에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운 물이 또 그때 쓸 수가 없군요. 맞아요. 여러분, 그 차가운 비였습니다, 여러분. 정모 씨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두 분이 비 내리는 씬을 말했으니까 에이. 저는 모래 씬. 왜냐면 그때 모래 다 들어가서요? 네. 또 그리고 그때 제 신발이 구두였는데 이 아, 그 이게 발을 이렇게 넣으면 턱이 짧아 가지고 네. 가만히 있어도 신발이 빠져요. 벗겨지는 거였는데 아, 벗겨져요. 아무리 깡먹고도 벗겨지는 네. 신발이었는데 네, 네. 모래에서 추니까 계속 넘어질 뻔했어요. 아 그게 힘들었구나. 사실은 맨땅에서 춤추다가 모래에서 춤을 추면 그게 사실 너무 힘들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신발이 벗겨질 뻔한 걸 이겨내면서 예 만들어낸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멋있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칼군무의 정석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애프터스쿨의 뱅이 2010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뱅 애프터스쿨이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Drama.
데뷔 때부터 AI 비주얼로 화제됐었죠. 광야의 여신들 에스파가 2020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드라마 에스파입니다. 에스파 카리나 씨가 별의별 밈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밈이 없습니다. 우리 크래비티 중에는 밈에 가장 좀 빠른 멤버 누가 있을까요? 모든 영상을 다 보는. 일단 저희 크래비티도 크래밈티라고 그렇죠. 되게 밈에 대해 잘 알아서 그런 맞아요. 별명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만들게 해준 저희 멤버들이 아마 제일 큰 멤버는 태영이가 태영이. 네, 제일 큰 것 같고 네. 나머지 멤버들도 밈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뒤처지는 멤버는 없다. 멤버들의 영향을 받아서라도 네.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밈 얘기 들었는데 뭐 알려주고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제 생각에 가장 밈에 무지한 세 명이 나와서 뒤처지지 않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아니 근데 본인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아 요즘 많이 보나 보다 했죠. 저는 그 태영이가 형 이것 봐 재밌어 하고 보여주는 것만 알고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근데 뭐 태영 씨가 있으니까 옆에 혹시 요즘에 태영 씨가 보여주는 거 뭐 있어요? 뭐 특별한 하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영상 기억나는 거? 태영이 말고 예. 그 형준이가 네 형준 씨도 빠르죠. 룸파 아. 그 챌린지가 네네네네 그 챌린지를 보여줬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형준 씨도 빠른 편이고 네. 예 그래도 뭐 기억을 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볼 때는 알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주셨네요, 정모 씨. 땡큐. 감사합니다. 네. 자 SM 타운 콘서트를 얼마 전에 해서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콘서트 저는 이제 영상만 봤지만 예, 대단했거든요. 우리 출장 15야 스타쉽 편에서는 우리 크래비티가 열일했잖아요. 근데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나중에 편집된 거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아마 데뷔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을 때 혹시 크래비티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크래비티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15야를 얘기를 그렇죠. 더 많이 듣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15야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 되게 좋아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는구나 네.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진짜 열일했잖아요. 예, 잘했잖아요. 네, 아직 뭐 못 보신 분들 없겠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네, 출장 15야 예, 많이 우리 스타시편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0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하나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를 갖게 됐습니다. 3단 고음이 돋보이는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이 2010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이유 좋은 날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크래비티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이 광고 우리한테 오면 좋겠다 얘기한 거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실 멤버들 다 같이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네. 제가 청바지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청바지 바지 이쁜 네. 바지 제가 또 다리 이쁜 다리 만들어주신 그렇죠. 부모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장신인데 이거 해줘야죠. 우리 민희씨 앞으로 뭐 스포츠웨어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의류 원하고 혹시 두 분은? 있습니다. 네 정모씨 저희 요번 앨범 네. 수록곡 중에 네. 미스터가 있습니다. 미스터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피자 광고. 야, 큰 그림이다. 정모 씨 큰 그림. 정모 씨가 그 광고송 하나 만들죠, 지금? 미스터를 쓰면 되죠, 그냥. 거기 약간 가사만 약간 바꿔서. 바꾸죠. 쓰면 되죠. 네. 정모 씨 큰 그림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너무 어울려요. 크래비티랑 우리 대식가들 쫙 있는데 한번 먹어 줘야죠, 또. 맞습니다. 세림 씨는 원하는 광고. 저는 제 생각에 저희 멤버들이 또 먹는 걸 또 잘 먹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복스럽게 먹는 멤버들도 많기 때문에 음식 광고. 되면 치킨? 치킨. 우리 아까 민희 씨 얘기했던 라면 이런 먹는 광고. 예. 관계자 여러분, 크래비티입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네. 광고 이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레드벨벳의 퍼포먼스 쌍두마차 아이린과 슬기가 뭉쳤습니다. 레드벨벳의 첫 유닛 아이린 슬기가 2020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몬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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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우리 저한테 굉장히 소연 선배님 자랑을 많이 해준 멤버거든요. 어 그래 아, 무슨 자랑이었어요? 옛날에 네. 소연 선배님 처음 만나고 네네네. 나서 무리에 대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신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그때부터 되게 소연 선배님한테 너무 항상 그걸 느꼈어가지고 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싶어서. 예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아 나 이거 준비했는데 못했다. 있나요 정모씨?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모씨? 저요? 예. 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아 정모씨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예. 아니에요. 어 많이 했어요? 네.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아 그럼 됐어요. 항상 신경 쓰여 정모씨가. 아... 왜냐면 미니씨는 사실 이제 MC를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신경 안 써도 미니씨 그냥 합니다. 그리고 뭐 세림씨도 사실 러브게임이 너무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죠. 큰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정모씨 오늘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오늘 되게 앨범 홍보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3위에 저희 러브 올 다이가 어.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뿌듯하게 맞아. 오늘 갈 수 있습니다. 3위 이제 복근만 준비하시면 돼요. 정모씨가 이제 1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아 하지 못한 건 복근 준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림씨 오늘 어땠어요? 네. 세림이 생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나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네, 생일인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소연 선배님과 러브게임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좋고 이번 활동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러비티 네. 크래비티 러블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림 씨 또 생일에 러브게임 나와가지고 저 너무 오늘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러비티 따랑해요. 정말 아. 세상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둘, 셋. 러비티 따랑해요. 러비티 따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